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앵커링크라는 제품, 픽 디자인의 앵커링크라는 제품인데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카메라 스트랩을 달고 다니면 이제 삼각대나 기타 뭔 작업을 할때 약간 거추장스러운 거를 이런 기존에 있던 제품에서 응용을 해서 이 앵커 이 고리 부분만 이제 스트랩에 연결해서 필요할 때는 분리를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연결해서 다시 가지고 다니는 그런 제품인데 나름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러길래 한번 구입을 해 봤습니다. 포장은 좀 디자인이 좀 이쁘네요. 이렇게 딱 들고 다닐 수 있게끔. 그다음에 앞에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자석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안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앵커라는 거 하고 이제 디자인도 픽 디자인이라고 나오고. 이런 스트랩에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앵커가 이제 네 개가 들어가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개봉을 해볼까요? 정품 홀로그램인데 중국에서 만들었네요. 이렇게 주의사항이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픽 디자인 라벨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세트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밀어서 앵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연결 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쪽에 아주 있습니다. 총 4개, 그 다음에 2개, 총 2개, 앵커 4개. 나머지는 다 버리고. 요걸 하는 방법은 니콘 바디를 연결해서 거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여기입니다. 치워버리고. 우선 이런 고리가 있으면 그냥 고리에 맞게끔 걸면 됩니다. 이게 바깥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좀 단단하게 잡아 빼주고, 그다음에 연결하는 게 어떤 식이냐면 요 상태에서 위에 올려서 딱 소리 나면, 뺄 때는 살짝 밀어서 이렇게 빼는 거죠. 요런 스트랩이 있으면 스트랩 맨 끝에 고리가 들어가도록 먼저 바깥쪽으로 해서 넣으신 다음에
특정 부분까지 이렇게 잡아 빼주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연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빼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빼주고, 나머지는 스트랩 매는 거랑 동일하게 매주시면 됩니다. 들어가. 나머지는 기존 스트랩 매는 거랑 동일하게 매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바디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나머지 반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